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느덧 40살이 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역대 최다인 10번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다양한 기록과 함께 웃음과 눈물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NC 테임즈가 MVP에 이어 다시 한번 박병호를 제치고 1루수 황금장갑을 차지한 가운데 해커와 나바로까지 역대 최다인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바로 대신 수상자로 나온 삼성 김용국 코치의 대리 수상 소감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뭐 선수 생활을 11년 해봤는데 맨날 후보만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대리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참... 꿈에 나바로 나타났어요. 유진 감독님한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고 싶다고 전해주라고 예, 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이승엽은 39세 3개월로 역대 최고령 수상과 역대 최다인 10번째 수상 기록을 썼습니다. 40대들에게 정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로 팀을 옮긴 KT 유한준과 NC 박성민의 소감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유진 감독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나성범과 양의지가 2년 연속 황금장갑을 받았고 유격수 김재호는 첫 수상자가 됐습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김현수는 가지 말라는 팬들의 애원 속에 88.5%의 최다 득표로 영광을 안았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